음식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제가 먹지 않기를 권해드리는 음식들은 그럼 도대체 뭘 먹으란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기능의학하는 피부과 전문의 신나라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5E 중에 First E, Elimination Diet에 대한 것을 할 거예요. 이 내용은 좋지 않은 거를 먹지 않는 내용이에요. 상식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제가 먹지 않기를 권해드리는 음식들은 몸에 염증을 유발하거나 장내세균을 좋아지지 않게 하는 음식, 설탕, 밀가루, 튀긴 음식, 인스턴트 유제품, GMO가 많이 함유된 음식, 당독소가 많이 함유된 음식, 나쁜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 그런 것들이거든요. 상식적인 것 같은 얘기지만 사실 이거를 누군가가 지적해주지 않으면은 계속 습관적으로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런 음식을 많이 드셨던 분들은 장내세균이 그런 음식들을 자꾸 원하는 시그널을 보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단맛에 자꾸 노출이 되면 단맛 자체가 약간 중독성이 있고요, 단맛에 대한 역치가 매우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단 걸 먹어야 내가 처음에 먹었던 그 단맛을 느끼기 때문에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키능학 채널이 건강한 잔소리꾼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매주 제 영상을 보시면서 아 맞아, 내가 이거를 하고 있었구나, 아 맞아, 내가 이거 고쳐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씩 같이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음식을 드세요 라는 말보다 이런 음식을 드시 마세요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이 투명한 통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안에 깨끗하지 않은 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그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물들을 새 걸로 바꿀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힘들면 이미 있는 그 지저분한 물들을 깨끗하게 하는 뭔가를 계속하면서 깨끗한 물을 조금씩 넣어주는 방법이 제일 좋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깨끗한 물을 넣어주지 않고 계속 지저분한 물을 넣어주면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속도가 안 나거나 오히려 더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먹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환자분들이 저희 진료실에서 그럼 도대체 뭘 먹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불만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음식을 드시면 좋을지 음식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을 보시거나 어떤 음식을 선택하실 때 과연 이것이 자연에서 왔는지 아니면 공장에서 왔는지, from nature인지 from factory인지, 자연에서 온 거 위주로 선택하시면 돼요. 가공 음식이 아닌 거,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비행기나 배를 타고 오지 않은 아이들, 로컬 푸드라고 하죠. 근처 국내산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멀리서 온 아이들은 그 식재료들을 가공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원치 않은 것들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유통 과정이 오래될수록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꼭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들이 많이 파괴가 되거나 낮아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로컬 음식들, 국내산으로, 그리고 제철 음식을 드실 걸 권해드리고요. 또 가공된 음식을 어쩔 수 없이 구입하실 때는 식품의 그 앞쪽만 보지 말고 뒷면을 보셔야 돼요. 책을 선택하실 때도 겉표지만 보지 않고 안을 들춰보고 선택하시듯이 가공 음식을 선택하실 때라도 뭐에 좋다, 뭐가 좋은 음식이 들어있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뒷면을 보는 습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뒷면을 보셔서 뭔가 알지 못하는 화학성분들이 잔뜩 들어있다, 내가 잘 모르는 얘기들이 많이 써있다 그러면 그거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뭐든지 과유불급,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좋지 않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 식품을 선택하실 때 맥을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맥은 그 유명한 햄버거 체인의 그 맥이 아니고요, 장 건강, 장내세균에 굉장히 유명하신 스탠포드에 계시는 손햄버그 교수 부부가 논문에서 말한 내용이에요. 그분들이 쓴 책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것 우리나라로 번역된 거는 건강한 장이 사람을 살린다라는 이 책을 쓰신 분들이에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맥이라는 용어는 마이크로바이오타 어세스블 카보하이드레이트라고 해서 장내 미생물이 소화시킬 수 있는
탄수화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우리가 가진 소화 효소로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걔네들이 장까지 잘 가서 장 안에 있는 장내 세균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좋은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식품들이 있어요. 파릇파릇한 채소들, 그 다음에 껍질째 먹는 과일, 과일을 먹을 때 그래서 껍질째 드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해조류들, 그 다음에 밀가루나 설탕같이 정제된 탄수화물 말고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들이 해당이 돼요. 그리고 양파나 브로콜리나 그런 식품들을 많이 드시면 그것들이 장에 가서 장 안에 있는 균에 의해서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숏체인 패티 에이시드 같은 그런 물질로 바뀌게 되고 그게 장에 있는 염증도 줄여주고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는 내가 아무리 맥을 먹어도 그 맥을 분해할 수 있는 좋은 장내 세균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장내 세균이 있어도 내가 맥을 많이 주지 않으면 장내 세균이 먹이가 없어서 오래 못 사는 거죠.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를 먹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에요. 그거를 뭐 약재나 제품으로 나와 있는 걸 먹는 이유가 장 안에 있는 좋은 균들을 잘 자라라고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을 때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혼합해서 먹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먹지 않아도 음식물을 잘 섭취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 각 균들마다 분해할 수 있는 그 맥의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를 먹는 게 좋겠죠. 해조류만 먹는다거나 과일만 먹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종류별로 다 분해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풍성하게 여러 종류를 많이 먹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실 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어떤 음식이 왜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능학 채널과 함께 건강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키능학 채널이 도와드립니다.